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그 삼대천왕에 나왔던 대전 맛집인데 되게 오래된 맛집인가 봐요. 옛날에 한번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맵더라고. 이게 두부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이렇게. 무거워, 무거워. 두부 두루치기. 이렇게. 국물이랑 이렇게. 국물이 아니라 이게 뭐 소스? 가득 두부 두루치기와.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 두루치기인데 색깔부터가 잘안 보이나? 색깔부터가 엄청 딱 맵게 생겼어요. 이건 처음 먹어봤어요. 얘는 18,000원이나 해요. 오징어 값이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12,000원이었는데 올랐대요. 그리고 이건 칼국수 사리랑 밥.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이 두부 두루치기랑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럼 진짜 꿀맛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금 조금씩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원래 칼국수 그 국물인데 멸치 육수예요. 이거는 불을 줄이고. 아, 애국 활동을 뭐 이렇게 일찍 하십니까? 자, 면을 내가 아까 해놨더니 조금 터졌네요. 이거를 이 두부랑 두부 요거 봐요. 이 두부. 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양념 있잖아요. 양념이 엄청 많은데 양념을 이렇게 같이 넣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렇게 두부 넣고 이거 완전 매울 것 같아. 이것도 조금 이렇게 오징어랑 같이 딱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중국산이라고? 어디가 김치가 있는데? 비주얼이 잘안 보여요? 접시에 담아도 이게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비주얼이 좀 보이지 않아서 저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좀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를 그릇에 담을 걸 그랬나? 잘안 보이네요. 아쉽다. 양념 오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면 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매워요. 먹어볼까? 단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매운맛이야, 이거. 고기는 없어요, 이거. 고기는 없고, 여기는 두부만 있고, 여기는 오징어만 있는 건데, 여기는 뭐 맛, 그런 걸, 뭐 고기며 뭐며 상관없이 양념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저번에 먹었을 때는 진짜 매웠거든요? 아직까지는 좀안 매워요. 이렇게. 그릇에 담으려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릇에 담으면. 잠깐만. 자. 요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으려나? 얘 때문에 좀. 그늘져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오늘 기분이야? 오늘 기분 그냥 그래요. 자,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양념을 좀더 넣어야겠다. 아, 이거 진짜 빨간데 색깔이 표현이 잘안 돼. 너무 아쉬워요. 이거 진짜 매운데 이렇게 양념을 더 양이 많아요, 엄청. 이거는, 두부는 요거 웬만큼에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면 충분히 솔직히 먹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두부 먹어요. 오징어 안 먹고. 이렇게, 면이랑. 이따가 엄마한테 막걸리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시간 되시면? 그러면 오늘 막걸리 한 잔, 호로록. 왜요? 미소씨. 근데 나 나무젓가락으로 좀 먹을게. 표정이 활달해요. 다이어트는 안 해요. 강정식당은 대전에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삼대천왕에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원래 되게 매운데, 오늘 생각보다 안 맵네?
그 면이랑. 우리 우아님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오늘은 되게 일찍. 내가 방송 일찍 시작하긴 했어. 오늘 감이 좀 있어서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머리가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울고 방송한 다음에 다음날 그럴 수 있어서 갔다가 끝나고 애들이 급작스럽게 스키장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스키장에 갔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스키 두 번 탔나 세 번 탔는데 몸살 났어요. 이건 멸치국물인데 이것도 또 꿀맛. 매운만두 어떤 거 말씀하시지? 먹어봤어요. 저 그 청주 거. 우아님 왜 말 안 해? 우주 한 1시간 좀 넘게 가던데? 피아님 안녕하세요. 오징어도. 오징어가 요즘 금값이래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면가지에서 32,0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맛있어. 이건 아저씨들이 좋아해요. 여기다 좀 묻혀서. 생각보다 맵지도 않고. 아, 우민님 감사합니다. 국물 맛 비교 좀 해볼게요. 오징어랑. 오징어는 약간 진짜 오징어국 그런 맛? 고춧가루 엄청 많이 넣은 오징어국 맛? 둘이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오징어가 국물이 더 맛있어. 그 육수가 우러나서 그런가. 여러분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왔습니다. 저 이틀 쉬었나요? 3일 쉬는 것 같은데? 매워. 매움이 오고 있어요. 막 많이 맵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단맛 하나 없는 그 칼칼한 매운맛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저씨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런 매운맛. 이거는 멸치칼국수 맛. 아, 안녕하세요. 술방은 이따가 하게 되면 하고. 어머니가 오시길래 혹시 사다주시면 하고. 깜빡하시거나 귀찮아서 안 사오시면 안 하고요. 이거는 어른들이 술안주로 먹기 좋은 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칼칼하고 그래서 아침에 해장으로도 뭔가 좋고 하여튼 매운 거 땡길 때 딱 먹는 맛. 근데 두부두루치기는 솔직히 많이 못 먹어요. 왜냐면 둘이 가서 두부두루치기 딱 하나만 10,000원짜리 하나만 시키면 돼요. 양이 진짜 많아. 두부는 금방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시켜서 이 면사리 하나랑 밥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둘이 완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입술은 이 양념. 아, 무슨 소리십니까, 버클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면이 약간 우동면 같은 면인데 칼국수 면이에요. 여기는 칼국수도 팔고 양념면도 팔거든요. 양념면은 6,000원인가 5,000원인데 그거는 그냥 칼국수 면에
이 양념만 뿌려준 거. 아마 그걸걸요? 이 양념 땡기면 그냥 그거 하나만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다 안 먹어도. 아, 양념 이거를 여기다 담가서 먹어야겠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랑. 솔직히 오징어 같은 거 막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파랑 이 양념이 진짜 짱이야. 매움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니님 안녕. 아이고! 동현님 안녕하세요. 오징어 볶음 같은 건데 살짝 국물이 많은 거? 이것도 국물이 많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 근데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매워서. 매운 고춧가루 진짜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역시 우리 데니님밖에 없어. 내가 좀 방송 쉬면 팬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대진님이 한 게 행글로카이 감사합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후식으로 그거 알아? 이상한 감자칩, 콜라 맛 감자칩, 사이다 맛 감자칩, 요구르트 맛 감자칩 이거 사왔어요. 아유, 안 매워. 어떤 맛일까? 감자칩인데 맛이 그렇대요. 사이다 맛, 콜라 맛, 요구르트 맛. 나 좀 먹기 무서워. 사오긴 했는데 보여줄까요? 사이다 맛, 요구르트 맛, 콜라 맛. 부천이죠. 충청도예요. 완전 극혐이죠. 맛없다는 걸 봤어요. 페북에서. 아, 절대 맛있을 수가 없는 맛이야. 아무리 요구르트가 좋고 콜라가 좋고 사이다가 좋아도 감자칩에서 콜라만 요구르트 맛이 나면. 아, 이게 이마트인가? 아, 홈플러스인가? 이마트에서 나온 그거예요. 술은 이따가. 옷 왜? 아,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눈썰미는. 와,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잘 보시는 것 같아. 아, 나 이거 오늘 빠른 건데. 아, 미쳐버려. 접은 다음에 먹을게요. 와사비맛 꽃게랑은 맛있는데? 아, 진짜. 아이, 원래 제가 좀 이렇긴 한데요. 아, 진짜. 아, 매워서 지금 약간 정신이 흥미해질라요. 오늘은 좀 천천히 먹을게요. 제가 지금 두통이 있어요. 남은 맛 옆에 진짜 안주를 먹으면 되니까. 콜라 맛 맛있겠다. 그 콜라 맛이? 아, 머리 아플 때 매운맛 먹고 매운맛을 잃어버려야지.
안녕하세요. 매울 땐 두부랑. 매운맛이 옵니다. 와. 여러분은 주말에 뭐 했어요? 나는 저번 어젠가 엊그저께가 500일이었더라고요. 방송한지. 500일 기념 방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BJ들 하지 않습니까? 500일을 기념하지 못했어요. 햄버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밀가루 음식은 잘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부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뭔가 막 빵이나 두부나 막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 거? 그런 거안 좋아해요. 딱 하나 먹을 때가 좋아. 제 생일날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별몇분안 오실 것 같은데. 생일 파티 8일 날할 거예요, 12시에. 그때 와인 같은 거 먹을까요? 좀 스테이크 이런 거나? 좀 고급스럽게? 아름님 고마워요. 시청자를 오셔야지. 스테이크나 소고기. 매워, 매워. 막 미칠 듯이 매운맛은 아니지만, 맵긴 매워요, 진짜. 이렇게 오징어랑. 수렴님 기억할게요. 생일날엔 그래도 기념일이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리고 다음날은 어머니랑 밥도 먹고. 매운 게 엄청 매운 건 아닌데, 막, 한 이런 매운맛 알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 맛? 이런. 쓰린맛. 쓰린맛이에요. 나 두부랑 면이랑. 입술 빨개지는 거 보이죠? 여기가 되게 가면은 매장이 되게 누추하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데인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특히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막 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구석탱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사람들 막다땀 흘리고 있어. 다막땀 흘리고 다 매워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시대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거지? 그거 석회아들과 해도 전화를 하시길래 뭐 주말에 천안 온다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전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방종하고 다음날이었는데 전화시장 갔다 왔다 했잖아. 근데
계속 전화하고 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멘탈 깨져가지고 제 팬들 앞에서 좀 창피해하고 방도 껐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해서 내가 민망해서 안 받았는데 계속 하시길래요. 멸치국물은 이거예요. 그냥 멸치를 우려낸 국물 같아요. 근데 칼국수 그딱 국물 있죠? 멸치 칼국수 국물. 딱그 맛이에요. 소라님 다섯 개 아니야. 감사합니다. 맵다 매워. 매워서 먹고 언니는 있다가 귀여워요. 술 먹방할 때 먹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배가 엄청 고팠던 터가 아니라 입맛이 좀 없어서 원래 좀 감기 기운 있을 때 입맛 없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선비님 왜 요즘에 조용히 와셨다가 조용히 가십니까? 세주 말고 막걸리 사달라고 했는데요. 저 지금 겁나 못 먹고 있지 않아요? 머리가 살살 아파서 나랑 스키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초급, 중급, 상급 막 이렇게 있잖아요. 초급은 아예 열지도 않았고 중급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급에서 탔는데 1년 만에 타는 거잖아요. 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계속 넘어졌어요. 한번 갔다 와서 계속 잔거 같아. 몸을 못 움직였어. 지금 한번 탔는데 보이세요? 내가 스킬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한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멍들은 거예요. 여기 선배님 걸렸어. 제가 준 옷이 싫었었던 거죠? 여기 이렇게 다 멍들었어요. 여기랑 여기가 왜 멍드는 거야? 괜히 이상해 보이게? 두 번인가 탔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탔나요? 그리고 여기 보이나? 여기도 멍들었어. 선배님 편하게 자주 놀러오시면 채팅 친구들 보세요. 그옷안 입어도 돼. 그리고 제가 바빠서 너무 창렬이게 보냈죠? 처음 탄건 아닌데 저 상급도 타봤어요. 네? 옷잘 입고 있다고요? 제 사진 바뀐 옷을 스키 탔어요. 바빠서. 네, 그래도 가끔 와주세요. 잠옷으로 활용하세요. 그거 사이즈 맞으십니까? 그 라지 사이즈, 남자 사이즈 같아서 라지로 산 건데. 그걸 진짜 입고 계시다니. 혼미해, 혼미해. 밖에는 입고 운항하겠다. 뭐라고요? 아니, 그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거. 한, 3만 원 돈 해요. 비싼 거야. 면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면 100%란 말이에요. 너무들 하시네. 제가 고심 그때 아주 이쁜 사진으로 딱 골라서 했는데. 너 대전산? 어디서 너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안 보내겠습니다.
차라리 먹을 거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계속 중독돼, 이 국물이. 솔직히 이 오징어랑 두부는 그닥 맛있지 않은데, 이 양념이 중독입니다. 면이 왜 다 끊어졌지? 매운 거잘 먹는데, 매운 거잘 먹는다고 해서 엄청 매운 음식을 다안 느끼고 먹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안 매운 음식은 아니거든요. 보통 매운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못 드시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먹고 병원 간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매운데 오늘은 별로 안 매워요, 그렇게. 그때는 막 먹다가 못 먹었어요, 제가. 그 매장에서 먹었는데 먹다가 끝까지 못 먹었어요. 뭐래. 아, 이런 건 술이랑 먹어야 잘 들어가는데. 침묵한 적 없습니다. 침묵방은 아니죠. 많이 남을 것 같다. 이따가 좀더 먹을 수 있겠죠? 밥도 있으니까. 조용하죠, 방이. 되게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밥볶아도 맛있겠네요. 까만 거는 이거 파인데 엄청 양념에 흡수돼가지고 막 완전 파가 더 맛있는 그런 거 알아요? 막 파에 막파 향이랑 그 국물 향이랑 딱 섞여가지고 그런 맛. 와, 소유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난 매운데? 제가 이런 칼칼한 매운맛은 좀 약한가? 달달한 게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아, 이쿠님 고마워요. 지진 다돈가스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약간, 약간 달달한 맛은 있어요. 근데 그거 먹을래, 이거 먹으려면 당연히 이거 먹지. 이거는 먹을 만한 매운맛이에요. 느낌 매운데. 지진 다돈가스는 진짜 이름값 한다. 오징어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 18,000원치고는 완전 디진 다돈가스는 진짜 아 먹으면서 와 이러다 뭐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지도 않을까 이런. 아 그거 아니에요 혹시? 볶음면.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새로 나왔길래
보내드린 거예요. 그거 맛있어요? 어, 치즈 볶음면. 지질 정도로 매워요. 아, 밥에다가도 좀 먹어볼까? 희아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를 양념을 두부랑 밥에다 싹 올려서 싹 아이고 싹 올려서 밥이랑 아 모짜렐라 넣어 먹는 거예요? 오징어가 국물 맛, 양념 맛은 진짜 확실히 맛있다. 네, 먹방 BJ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잘 못 먹어서 또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맛집 찾아가서 이렇게 포장해왔습니다. 진짜 온몸이 진짜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습습하는 매운맛이고 디진 다돈가스는 뭘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막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아프고 괴로운 맛이에요. 이거는 그냥 맵다 맵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고 디진 다돈가스는 그냥 충격 이런 느낌 알아요? 충격. 어떻게 이런 걸? 막 이런 느낌. 대전에 자주 가니까. 대전이 그리고 멀지가 않아서 40분이면 가잖아요. 뭐 인천에서 서울 거리인가? 이 정도면 아닌가? 오 진짜 막 심쿵해요. 진짜 한 입 먹고 처음에는 이러다가 전 먹다가 막 이런 맛이에요. 진짜 내가 데려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고 뭐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한 10초 지나고 나서부터 표정이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표정. 여기서 대전 가까워요. 그 천안 IC로 말고 난 아산 쪽이니까 그 풍세 IC인가 그쪽으로 해서 나가면 한 40분이면 가요. 나는 밟으면 30분이면 가는 것 같아. 창원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20몇 분 안에 유성까지 간 적 있어요. 진짜 엄청 밟으면. 추천 감사합니다. 과속은 안 해. 두부님 안녕. 저는 천안은 솔직히 재미없는 것 같아. 그치? 선비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모랄라뇨. 두부님 오셨네. 근데 두부님 나 그날 기억이 안 나. 두정동 재미없죠. 두정동에서 재밌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격. 어, 우리 창다라나님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알람 안 갔어요? 잊어버리세요. 맛있다! 창다 애미야 창다라 나미를 우영이게 감사합니다. 총자미님 어서와요. 매워요.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색깔이야. 보이세요?
맵다들. 매드가 뭐예요? 바나나. 아, 클럽. 전 클럽 안 다닙니다. 우리 춥다 창다단, 춥다 창다다라. 아, 이런 니네임 너무 어려워. 춥다 창다다라님. 오구게, 오구게, 감사합니다. 오구, 오구. 우쭈쭈? 우쭈쭈? 네, 감사합니다. 맵죠. 이따가 툴막방 할 때는 이걸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괜찮죠? 요즘 엄마가 집에다 술을 안 드세요. 왜냐면 내가 다 먹을까봐. 아니, 내가 다 먹을까봐는 아니고, 제가 맨날 다 먹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시니까 술을 숨겨두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엄마 숨겨놓으면 내가 몰래 다 뒤져가지고 다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뒤지는 것까지 감안하시는 건지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는 않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엄마가 먹은 흔적들은 있고 아무리 뒤져도 술은 없고. 자주 방송하다 보면 먹고 싶어져요, 술이. 그래야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고. 혼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고. 두부님, 나 두부 먹고 있다. 두부두부. 그래서 오늘도 사다 주실지 안 사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봤는데 주방에 소주랑 맥주 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분명 없었거든요, 뒤졌을 때. 그래서 아, 또 사다 놓으셨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생방입니다. 아, 지금 몇 시나 됐죠? 아, 근데 어머니가 오시려면 아직 멀었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내가 사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몇 시지? 8시. 8시니까. 8시에 끝나시니까 9시쯤에 오시거든요? 내가 사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좀술 먹방 할까 좀 남겨놔야겠다. 오늘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같이 부어볼게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키장 갈때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나는 모자도 안 쓰고 뭐 양말도 안 신고 그러고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김치? 살이 좀 올랐죠. 김치 같아. 엄청 매워요. 그냥 막 엄청 막 미친 듯이 매운 건 아닌데, 못 먹을 것 정도는 아닌데, 맵긴 매워요. 전 경성 야시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전 두정동을 거의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같구만. 양이 엄청 많죠.
여러분, 소주가 나을까요? 맥주가 나을까요? 아,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 아, 매운맛은 좀 가시고. 아, 그리고 이따가 이거 감자칩, 이거 맛도 평가해 드릴게요. 하이파이브. 소맥 소주? 누구야? 아저씨, 팬가이 고마워요. 팥빵 못 먹겠어. 너무 매운 것도 아닌데, 막, 팍팍 못 먹겠어요. 칼칼해, 너무 칼칼해. 너무너무 칼칼한 맛 알아요? 좀 쉬어가며. 여러분, 내가 너무 매운 거못 먹은 것 같다고 보시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내이 마음을 알 거야.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아밀 것 같습니까? 이게 엄청 빨갛고 맵고 그러한 맛입니다. 네네. 이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아니, 너무 막 빨리 먹으면 속 배리는 맛?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두부랑 같이 있나 봐. 양념이 너무 매워서. 아, 안 매울 것 같다고? 허세 오진다. 여러분들은 오징어가 좋아요? 낙지가 좋아요? 아니면 쭈꾸미? 나도 낙지. 낙지는 쫄깃쫄깃 탱글탱글해요. 오징어는 좀 질긴 맛이 있고, 마른 맛? 이런 맛이 있어. 쭈꾸미는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싫어요. 한 번에 그렇게 질긴 게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잘게 다듬은 것만 좋고. 색깔 별로? 나도 사실, 뭐, 해산물 좋아하지만, 오징어 이런 거는, 오징어, 낙지, 뭐, 쭈꾸미 이런 거는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낙지볶음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어. 방건조된 거 저는 또 꼬박힌다, 매우니까. 쭈꾸미 밥두릅이라고? 맞아, 저도 많이 씹어야 되는 거 별로예요. 저도 막 후루룩 말랑말랑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지금 강냉이도 튼튼한데, 쭈꾸미 맛있는 거 있다. 쭈꾸미 샤브샤브. 여름에, 겨울인가? 이제 곧 있으면 아닌가요? 곧 있으면 쭈꾸미랑 태조개? 샤브샤브 철이지 않아요?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그냥 살짝만 익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설거지 옆에 있어요. 그냥 저기다 놨어.
트름을 너무 많이 한다고. 방어 아닌데 방어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예전 빵통 많이 생각나요. 좋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